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4세로 세계 8위, 남성은 77.3세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더 선지는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사는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문화가 많이 다른 우리 일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 또 세대에 따라서 소비하는 시간의 패턴도 크게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수명 80년 중에서 일로 보내는 기간이 26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잠자는 시간은 25년으로 2위로 일하고 잠자는 기간을 합치면 평생 시간의 64%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고 일하며 대부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3위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10년이었고 식사로 보내는 시간이 6년으로 4위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시간이 4년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아마 스마트폰이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선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앓고 있는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3년으로 6위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생각 없이 지나는 시간과 화를 내며 지내는 시간이 2년으로 같게 나타난 것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는데 평생 들이는 시간은 남성이 1년인데 비하여 여성은 0.5년으로 남자가 여성보다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을 두 배나 더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조사 항목 중 행복해서 미소 짓는 시간은 겨우 88일로 꼴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들을 보면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산다 죽는다 난리벌석을 떨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조사이지만 조금 더 서글픈 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영국 리퍼블 대학의 노인 심리학자인 브롬리 박사의 보고입니다. 브롬리 박사는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며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볼 때 우리는 60년을 늙어가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늙어가는 인생의 가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부탁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날, 순교의 날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어서 오라. 너만이라도 내 곁을 지켜다오. 겨울 전에 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 3장에서는 만사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그리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회는 왔다 가도 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자녀가 부모님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극진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이라고 해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로 모르기 쉽습니다. 남편은 의례 있는 것이고 아내도 의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음식을 해놓고 반갑게 맞이해 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가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되는 대로 대하고 속썩이다가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관 옆에서 통곡해 보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인생의 겨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보세요. 문을 활짝 열고 누군지든지 들어오라고 종말을 전파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들어보내지만 홍수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 놓은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계절은 다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이듬해 새로운 봄이 돌아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겨울 다음에는 그냥 끝나버리게 되어 있지 겨울 다음에 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해를 푸시고 화목해야 합니다. 감사할 사람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였지만 내가 원할 때 예배당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언젠가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섬겨줘야 내 생명이 연명이 가능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날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이 닫혀지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한 것은 지중해에 겨울이 오면 항해가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항해가 중단되기 전 항해를 할 수 있을 때 즉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아마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정리하고 서둘러 지중해로 나갔지만 아차 조금 늦었습니다. 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항해가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듬해 이른 밤 바울을 찾아갔지만 그때는 이미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순교하여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오열을 토해보았지만 디모데 곁에는 디모데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종말론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한 번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이며 믿음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물처럼 부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이 떠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또한 사랑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하면 사랑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을은 다가올 인생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계절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한 일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인생의 문턱을 습기차고 칙칙한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해 외투 한 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양가죽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당기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당에 두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그는 어느 집에 맡겨두어야 했는데 그것이 드로아 가보의 집이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이 떠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유대 역사와 성경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자로 아마 감명받은 책도 여러 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독하고 외로운 감옥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즐거울 때 그리고 그가 성공했을 때 그 즐거움이 그 성경으로의 성공이 교만으로 남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생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또한 여러분이 크고 작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야 있어야 할 그 순간에 꼭 가지고 찾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의 순간에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과 활력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기술입니까? 가족입니까? 술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찬사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이 되는 말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마지막 순간 인생의 겨울에 서서도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나머지 여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바울에게 일평생 가장 부담되고 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역시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바나바 없는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한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믿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박해를 받고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간 묻혀 지낼 때 자기가 살던 다소까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고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마가가 전도여행 중 말라리아에 걸려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두 주간 이상을 치료해주며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의 극진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은 마가는 이후에 선교여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난 마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다시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며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한마디로 아주 냉정하게 너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했지만 그 일로 바울은 끝내 바나바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또 한 사람이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너는 선교에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선교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말에 마가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상처를 준 바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일평생을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고 마가에게 그런 상처를 남긴 존재로서 기억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참 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추운 곳이 마음과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을 옷이 필요하듯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도 마지막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냉정했던가. 그래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마가를 데려오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쓴 책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나도 이 고해와 같은 인생에서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까지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죽음의 또 하나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가 자유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남은 응어리를 풀어주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던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던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데반도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저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며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귓가에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회가 쟁쟁 울렸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회심하던 간증을 여러 차례 합니다. 이런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오기 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사람,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안고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사랑과 격려의 눈으로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열한 제자는 다 얼굴을 그렸는데 유독 가룟 유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섬광처럼 번쩍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기를 비판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던 친구, 그래 이 인간을 가룟 유다 모델로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만 그리면 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붓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내 친구를 용서하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빈치가 울면서 그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잘못했노라,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나니 앞에 서 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모델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전설들이 전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은 가룟 유다의 모델과 예수님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가룟 유다로 비춰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로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가을에 서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